مهم جدا أن نقرأ في سيرة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نتعلم السيرة ونعلمها الأولاد.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님 무함마드 살라라 사람의 그분의 전기 시라 일대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책을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 자식들에게 사도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كتب مختصرة في السيرة، نقرأ الكتب أولا المختصرة في السيرة، ليس الكتب الكبيرة، لا الكتب الصغيرة في السيرة.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분량이 또한 그런 책이고 우선은 아주 그렇게 요약하는 사도님의 일생을 요약하는 그런 그런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كذلك نقرأ في قصص الأنبياء والرسل عليهم الصلاة والسلام. طبعاً، 사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언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모금으로 읽고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